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금 금단의 숲에 들어와 있고요. 여전히 불편하긴 하네요. 시점 변경. 일단 첫 번째 층에 왜 이렇게 초초들이 많이 나오는지. 일단 좀 둘러보고 있는데 마땅히 갈 수 있는 곳은 없어 보여요. 지난번에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끝낸 것 같기도 하고요. 요 꼬리처럼 흔드는 촉수들을 피해서 넘어가야 되는 게 미션인 것 같아요. 일단 요 앞으로. 아이고 아프겠다. 요정이다. 반딧불 필요 없어요. 빼고 이것도 반딧불을 잡어. 빼고 요정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잡았어요.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있네요. 일단 다시 데크 잎을 장착했고요. 위로 못 올라가죠.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낙엽을 좀 치우면 하트. 테크나무 잎을 좀 이용해서 날아가면 되겠네요. 근데 이건 마력을 쓰는 거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주변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있습니다. 요리로 가면 되겠죠.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넘어왔고요.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 게 눈앞에 있어서 좀 성가시는데 넘어왔습니다. 폭탄이 터졌습니다. 이런. 폭탄을 대고 여기로 던져놓고 도망가면 될 것 같네요. 문이 열렸습니다. 옆에 방으로 들어왔고요. 링크의 눈이 왼쪽을 보고 있는데 요게 힌트인 것 같습니다. 좀 더
아, 왔구나, 얘가. 계속 여기를 보고 있죠. 방향이 좀 있나 본데. 거의 다 와서 점프하면 되겠죠? 자, 풀떼기를 좀 빼서 하트를 얻으려고 했는데 하트가 안 나오네요. 넘어가죠. 공중에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될 것 같고요. 좀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. 뭐야? 부딪혔나 보네. 어? 왜 또 맞았어?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죠? 링크가 쳐다보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. 위에까지 올라왔고요. 여기도 뭐 스위치 같은 게 있으니 눌러줬습니다. 눌렀다기보다는 사용했다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. 야야야, 매우 아플 뻔했네요. 이쪽에 높이들이 있는데 먹고 가야죠. 치약도 먹고 자, 다시 위로 올라갈 거고요. 점프. 한 번 더. 반대쪽에도 있을 텐데. 어, 있다. 반대로 돌리네. 여기까지가 한 개는 아닐 텐데.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
바람 반대로 가는 거야. 거의 다 온 것 같으니 그냥 점프해 볼까요? 어, 커다란 나무 열매. 점프 일단. 헐. 내려놓기가 아니라 던져버렸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데, 다행인 게 다시 나오네요. 두기. 자, 그러면은 한 번 더 밀어버리고 끝까지 왔나요? 던져서 문을 열고요. 자물쇠 대신 열매가 나온다니. 오. 뭐지? 이거 맞네. 아, 지금 열매를 감싼 건가요? 열매를 가지고 갈 수가 없네요.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죠. 단지포. 던지고 문이 열렸고요. 하늘에 뭔가 걸려 있습니다. 일단 이쪽으로 와서 넘어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. 하트 내놔. 지금 옆에 줄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넘어서 또 넘어왔고요. 일단은 저쪽까지 옮기는 게 미션인 것 같고요. 넘어가 볼까요? 이쪽 안에도 뭔가 있나 본데요. 하늘을 쳐다보는 걸 보니 없는데. 저기 자물쇠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뻔했네. 일단 문을 열었고요. 위쪽을 보면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네요. 점프. 미안. 여기 문은 지금 못 쓰겠고 좀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.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 풀떼기인 것 같은데. 특별히 몬스터가 나오진 않네요. 데크나무가 됐구나. 데크나무라기보단 무주라의 가면이 생각나는
여기는 갈고리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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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까지 넘어왔고요. 링크가 계속 뒤를 보고 있는데. 야야야야야야야. 제 잘못입니다. 링크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. 이걸 도하게 될 줄이야. 그나저나 밑에 있는 저 문을 가려면, 야야야, 나무 열매를 바닥으로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연결이 돼 있는 데가 있나요? 있긴 있네요. 근데 뭐 굳이 지금 안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위를 가죠. 저희 갈 필요가 있다면 어차피 가게 될 거예요. 다시 날 것 같은데 던져볼까요? 떨어진 건 사라졌겠죠? 다시 점프. 이번엔 성공했습니다. 올라탔어요. 점프. 점프. 오, 동아리가 있네요. 이제 여기까지는 던전 입구에서 금방 올 수가 있게 됐어요. 일단 여기 들어가 보죠. 중간 보스 방일 것 같은데 이 정도 있겠다. 하트만 좀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웬일 왜 또 하트를 안 주지?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데. 저거는 보물상자인가요? 아닌 것 같은데. 뭐가 징그러운데. 회전 빼기로 뭐 데미지도 안 입는 것 같고. 한번 내려가 볼까요? 한데. 보물상자 뭐가 있죠? 10루피.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안 주네요. 자, 다시 넘어서 방으로 넘어왔고요. 원형방인 걸 보면 던전 부스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 부스라도 길을 막고 있죠. 뭐야? 왜 부딪혔니?
맞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뭐지? 내놔. 하트는 안 주고 쓸데없는 높이만 나오고 있는데 폭탄은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지? 오, 드디어 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. 여기도 좀 수상하긴 하죠. 폭탄을 들고 여기다 내려놓고 뒤로 빠질게요. 문이 열렸네요. 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침반인가요? 나침반을 얻었습니다. 저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기다가 던졌는데 짧죠? 아니네, 열렸네. 일단 여기 지나갈 수 없어 보이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거의 또 다 왔어. 열심히 풀을 베면서 길을 찾아 가볼거야. 다 온 것 같습니다. 보물상자. 들어왔던 곳을 나가서 전에 있던 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항아리가 세 개가 보이는데 항아리는 왜 있는 거지? 일단 항아리 쪽으로 와서 마력. 액세서리 이렇게 살짝이 없어. 하트 다발을 받았고요. 그냥 가죠. 다시 나왔습니다.
고양이들. 초초도 나오네. 그러면은 일단 저 왼쪽에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더 낫네요. 데크 잎으로 위치를 좀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, 뭐지? 왜 안 나왔어? 물에 빠지면 죽나요? 안 죽었는데. 점프 안쪽 방까지 들어왔고요. 지금 3층이죠? 아, 2층 저 안쪽이 던전 보스 방이었네요. 녀석은 어, 안 깨어나네. 이 꼬리 같은 게 좀 궁금하긴 한데.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면 되나 봅니다. 마력이 좀 모질랄 것 같긴 한데. 어? 거기 아니었니? 잡아야 되겠어요. 오호, 깨라고 있는 거구나. 올라왔고요. 양쪽으로 갈 수 있대요. 거의 날파리급 수준의 방해 스포들은 또 살아났네. 미리미리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, 위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, 어, 저기는 지금 못 가겠죠? 두 칸으로 막혀 있어요. 여기 지금 보물 상자가 있다고 나오는데,
한층 더 있나요? 저 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로 나가면 옆방일 테니 보물 상자를 들고 오죠. 중간 보스인가요? 나방인 것 같아요. 아이고, 뭐지? 감성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귀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떨어졌네. 그냥 뭐 밤송이들이 체력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니. 움직임을 방해하는 정도라 깨면은 좋은 게 나오겠죠. 하트 던전 보스 방 키일까요?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템일까요? 부메랑이 나올 것 같긴 했어요. 왜냐면 끊을 만한 줄들이 많았거든요. 보자.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구나. 일단은 부메랑을 세팅을 하고 됐다.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봅니다.